평소 아침보다 서두르는 푸르서 오늘은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最終チェックも問題なし。髪もメイクも可愛くできてる。バッチリだね。よーし、最初の挨拶、気合い入れて。わっ！시간에맞춰사무실앞에도착하니이미약속상대가도착해있네요이치고프로덕션비쿠마치소속루비え？はい、そうです。事務所の人ですか？いちごプロ所属、ルビーです。これからしばらくの間、お世話になります。はい。翼プロは、ウイングの猛者って聞いてまして。あとアイドル育成の最先端だって。私、今日をすっごく楽しみにしてて。あれ？なんか最先端というよりアットホーム。呼んでくれていいから。かっこよくて可愛くて素敵なアイドル目指して頑張るぞ。사무실에들어오며명함을건네며정식으로인사를하는푸르서오늘부터이남자와루비는2인삼각으로윙그에도전하게됩니다활기차고밝은그녀의포부와함께짧지만긴이야기가시작됩니다윙그에앞서그녀의실력을보기위해잠시레슨실로간두사람사무실내부에본격적인레슨실이있어놀라긴하지만처음사무소내부의감상평을생각하면의외라생각하는그녀감상평은잊지마고그녀의실력을보기위해가벼운워밍업을시작합니다우선은댄스흠잡을데없이합격꽤격렬한춤이었는데도숨차하지않고완벽하게소화해내는것이노력뿐만아니라그녀한테는센스와소질이타고났다는것이느껴졌습니다다음은보컬거짓말로라도잘한다고는못하는엉성한실력솔직하게너무나도서툰실력이었습니다다만확실한건그녀는더욱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것아직서툴뿐분명다듬는다면그녀는더욱성장할수있는원석그자체그가능성이있기에같이앞으로나아가기로합니다그녀가츠바사로출장을온지수일후오늘은그녀의오픈할사무소에와보니무언가를열정적이며오타쿠스럽게보고있네요그녀가보고있던것은과거비쿠마치의영상아이가있던시절의영상이었습니다비쿠마치중아이에대해열정적으로이야기하는루비그녀에게있어서아이는동경그녀의빛そうだよ私の憧れ私の光ねえ知ってる本物のアイドルってさ誰かの人生を変える力があるんだよ누군가의인생을바꾸는힘왠지알것같네요푸르서역시루비를맡게되고나서부터아이나비쿠마치에대해조사를해봤기에그녀가아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조금은알것같았습니다비쿠마치아이에대해이야기하니왠지서로잘맞을것같다는루비그럼지금까지는그렇게생각하지않은건가뭐신뢰란시간이지나야쌓이는법이니그렇다치죠그나저나왠지루비는아이랑닮은느낌이드는기분이네요
그걸 이야기하자 동경인이 닮아가는 건가 하며 살짝 흘리는 듯 그러면서도 기쁜 듯 이야기하네요. 즐거운 이야기 사이 갑자기 온 알람. 이제 슬슬 다음 미팅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루비는 오프이니 느긋하게 있으라 했지만 오늘은 자유 레슨을 넣어두었다며 레슨을 하러 간다는 그녀. 츠바사에 온 뒤로 꽤나 무리하는 그녀가 신경이 쓰이는 푸르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 하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연습해야 한다며 억지로 무리하는 것이 보이는 그녀. 그렇기에 더더욱 몸을 쉬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고집으로 인해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레슨 스튜디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달려가니 로비 소파에서 쉬고 있는 루비가 보였습니다. 분명 오늘은 쉬는 날인데도 억지로 혼자 레슨실에서 레슨을 하고 그 결과 너무 무리를 해서 레슨 중 쓰러져 버린 루비. 자유 레슨을 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자신에게 상담이라도 해달라고 말하지만 상담을 하면 분명 안 된다고 거절할 것을 알았기에 말을 안 했다는 루비. 지금의 그녀는 더욱 움직이고 무리하고 싶다며 더욱 몸이 움직이는 한 계속 움직이고 싶다는 루비. 마치 그녀의 모습은 즐기기 전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마음이 급해 보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움직이는 것과 아이돌을 할수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 그렇게 시간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푸르서, 그렇기에 더더욱 그녀의 무리한 행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무리를 하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버리면서까지 해서는 진정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없었기에 그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말해주며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하는 빛을 잡을 수 있도록 몇없는 솔직한 어른인 이 남자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그 뒤로 서로 잘 조율을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만족하는 레슨 스케줄을 정리해준 푸르서. 오늘은 그녀의 레슨을 확인하는 날, 다행히 몸은 많이 회복한 듯 평소 움직임으로 돌아온 그녀. 흐뭇한 미소를 지으니 기분이 나쁘다는데 왠지 마음속에 긁히네요. 루비는 사과하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웃는 거냐 물어봅니다. 물론 그녀의 실력은 문제는 없었고 그저 건강해진 게 무심코 기뻐서 미소가 지어진 푸르서였습니다. もしかして 프로듀서 頭 おかしく なっちゃった? 시간을 흘러 저녁 시간, 이제 오늘 일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최고로 즐거워 보이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 푸르서.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마치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에 자신이 최애가 되었냐 물어보자 그건 이미 오래전에 되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푸르서. 푸르서라는 첫 번째 팬의 시작은 이제 한 걸음. 루비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최애가 될수 있을 것이며 그걸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윙그라고 말해주는 푸르서. 진심이 담겨진 팬에게 자기는 최고의 아이돌이 될수 있을 것 같냐 물어보는 루비. 그녀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 루비는 누구보다 최고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이상이라 말하면 분명 화를 내겠죠? 그래도 그녀라면 분명 최고의 아이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すごい人の数。会場の熱気がここまで伝わってくる。全然って言いたいところだけど。 ちょっとしてるかも。でも大丈夫。いつも通りの私でやるだけだから。それに全力で楽しまなきゃ損だしね。それじゃ、頑張ってくるね。 喜びすぎだってプロデューサー。まだ優勝した本番はこれからなんだから、そういうのはちゃんと取っておかないと。バレた？嬉しいに決まってるじゃん。でもここからっていうのは本当だから、まだ気は抜けないかな。後悔しないようにやれる限りのことはやっておかないとね。どうしようプロデューサー。 本番が 近づいたらだんだん。どうプロデューサーも。そっか。そうなんだ。ありがとう、プロデューサー。精一杯楽しんで頑張ってくるね。
かを勇気づけられるよ。優勝だって、これって夢じゃないよね。だって調子いいこと言うじゃん。うん、二人で頑張ってきたもんね。優勝できて本当によかった。찬란한 반짝임의 순간이 끝나고 그녀는 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인 윙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꿈이 아닌가 걱정하는 루비. 기쁘긴 하지만 왠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결말의 세상하고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어제와 오늘 계속되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렇기에 그녀는 한 발자국 걸어간 것, 윙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녀를 최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미래의 길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보고 있던 그녀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한편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끝이네요.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저 언덕만 넘으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만남도 끝이 납니다. 프로듀서! 와타시네 헌토니 아이돌가 다 스키! 토ってもとっても楽しい! 프로듀서とはお別れだけど、これからもいっぱい頑張るからね。私をここまで連れてき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다른세계의그녀들의또다른가능성》이야기의두번째루비의윙그편이었습니다. 제가 원작을 전부 읽은 건 아니라 그녀의 성장 서사나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성격과 이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애니 기준으로 봤을 때 루비의 윙그는 그녀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밝고 활발하며 천진난만한 성격, 가끔씩 원작에서 보여주는 자잘한 최애 아이만의 개그 요소와 루비의 지설적인 면까지, 그러면서도 그녀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와 그 이유중 목표인 엄마 같은, 즉 아이 같은 아이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빛같이 반짝이며 동기화하는 그 사람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은 루비. 그런 이야기 속에서 루비, 아니 살이 나 였을 때 과거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있을 때 계속 무리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 우상과 꿈이라는 가면 뒤에는 거짓말과 잔혹한 현실만이 있는 연예계에서 이런 열정적이며 꿈을 믿는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통해 성장하며 팬이 생기는 스토리, 애니 기준으로 원작 4장까지의 스토리 이후의 if 스토리로 잘 구성했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를 잘 보여주는 스토리였습니다. 특히 본 윙그 스토리 외에도 아칭 선택지 커뮤나 오디션 직전 커뮤에서도 최애 아이 소 설정이나 루비의 설정을 잘 살린 부분도 많은데, 루비에게 오빠 아쿠아가 있다는 설정이나 과거 전생의 기억 사리나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의 답답함과 아픔을 잘 표현해서 단순 이벤트성 콜라보 스토리나 연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원작 대우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벤트 한정이나 지금은 못 보고 당시에 보고 싶어도 한정 카드를 뽑아야 했기에 문제는 많았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